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스마이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제 네? 7월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더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내일이 7월 마지막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좀 7월 한 달간 매매 좀 잘 하셨나요? 대표님은 좀 7월 어떠셨어요? 7월이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확고한 어떠한 굳은 의지가 좀 보여주는 산업을 딱 체크를 했습니다. 어떤 거죠? 2차 전지와 메타버스. 아, 정말요? 두 가지를 또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10년 동안 이 산업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달도 그렇고 좀 주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8월 장에 또 꿀팁을 또 알려드렸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렇게 대기하면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만큼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그래, 이건 진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 다양한 시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 눈여겨봐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과연 빛날 수 있는 종목인지에 대해서도 궁금증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1, 2, 9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1부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을 찾는 시간,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상담 023772-0291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잠시 후에 자세한 전략 잡아보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 상담이 있죠, 여러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스피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도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문자 상담은요, 선물도 챙겨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내 문자가 당첨됐다, 고민이 해결됐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셔야지 선물이 원활하게 발송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을 함께 찾는 이 시간, 종목에 대한 고민만 해결하는 게 끝이 아니죠. 바로 황주명 대표님의 저서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일주일 중에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귀중한 저서, 오늘 몇 분께 드릴 예정인가요? 네, 오늘도 다섯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명 대표님께서 교재를 좀 뽑으시잖아요, 당첨자분들이. 그 뽑으실 때 눈에 띄는 그러한 문자가 있을까요? 약간 일단은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피곤한데 힘을 좀 취업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좀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주현 대표님께서 저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꿀팁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지금 알려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상담 119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그래서 이제 7월의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있는 목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황주명입니다. 항상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준비하셔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과 항상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상담 119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하시면서 어려운 점 분들 참 많으시죠?
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통하겠는데 또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2 황주명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그 부분 또 참고하셔서 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그 QR코드를 또 스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좀 익숙해지셨죠?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또 오늘 생방송 중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방송 중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직접 저서한 책입니다. 교재 또 보내드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섯 명 예, 함께하는 시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의 노하우가 듬뿍 들어있다라는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많은 부분들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시장 먼저 항상 먼저 좀 봐드리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관심주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제 시장이 제가 그랬죠. 비실비실 된다고 왜 비실되는 줄 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외국인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도 물론 외국인 순매수 좀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조금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가 중요한 건데 결국은 달러 차익 때문에 그래요. 환차익, 지금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는 결국은 달러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높은 쪽, 즉 미국 주식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146.50원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 1100원대, 1100원 초반대 있었다가 1070원까지 갔었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상승이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테마적으로 종목이 움직여요.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슈를 따라가야 됩니다. 단순히 시장, 종목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슈를 따라가는 흐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8월 달, 그리고 7월 말 유종의 미는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련된 종목들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종목들 얘기 드렸는데 어떠한 이슈를 통해서 한번 봤는지 좀 우리가 관심 종목 리뷰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성 DS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5.42%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회심의 종목 하나 드렸죠.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세종메디칼이라는 종목 드렸습니다. 세종메디칼은 사실은 국내 의료기기 두바이 쪽에서도 인기가 있고 해외 쪽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오는 신약이 아니다. 바이오와 제조업이 섞어 있는 그런 종목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주당 현금 100원이니까 1300원 정도면 1% 근처기 때문에 볼만합니다라고 말씀드려서 7월 15일 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를 갔죠. 예,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75%, 한 15일 만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1300원에서 28,000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빠른 상승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은 기다린 자에게 오는 겁니다. 왜? 좋은 종목을 분석하고 있으면 결국은 주가는 급등한다. 급반등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기대하실 겁니다. 야심차게 남들이 보지 않지만 결국은 볼 수 있는 종목들. 항상 멀리 보는 천리안 같은 종목들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함께 하니까 그 부분 꼭 본방 잘 체크하고 생방송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일요일 그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문자 샵 3772 통해서 참여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주소를 답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라이브로 바로 입장하고 싶은데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포털사이트에다가 종목상담 119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딱 화면이 보여요. 화면이 보이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 아나운서님도 있고 쭉 내려보시게 되면 또 제 사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실시간으로 저 번호를 꾹, 저 화면을 꾹 눌러주시면 그 시간에 그 방송이 열린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같이 하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노란톡으로 참여하셔도 되고요. 뭐 문자 샵 3772 보내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종목 상대 밀리고 본격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 기다려주시고요. 채널 고정! 네, 제가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로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문자입니다. 네, 햄버거 세트와 커피 교환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네, 문자부터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쭉 보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나 보게 되면은 많은 종목 좀 보내주셨네요. 예, 그중에서 쭉 보겠습니다. 뭐 무더운 날씨, 좀 날씨 많이 덥죠? 여러분들 더운 날씨만큼 또 힘내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좀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이네요. 예, 9235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235님. 하나솔루션 최근에 이제 많은 종목들 중에서 조금 좀 주춤했던 종목인데 매수 단가가 48,700원 그다음에 비중 10%인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가슴 아픈 좀 단어가 나왔네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체크해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슈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화 한국화약의 어떠한 그 관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많이 움직였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수소차가 아직은 조금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케미칼 관련해서 일반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내려오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약세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를 기대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매출액이 벌써 2021년도에 2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2조 5천억이 나왔어요. 그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반이 나왔어요. 2,500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자본이 7조 7천억인데 현재 시총이 한 7조 9천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영업이익이 한 1조 나온다. 1조 나오면은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맞죠? 한 10조 정도가 돼야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자금을 좀 더 투자를 받아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겠다는 로직이었는데 물량이 좀 증가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아쉽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다중바닥을 찍고 시장에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다시 한번 구름대 위로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저항이 높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46,800원에 조금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46,800원에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6,800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5만원에 또 다른 저항이 보이니 내가 단기 접근이다. 46,700원 매도. 그다음에 조금 내가 그래도 길게 기다릴 수 있다 하면 5만 원 매도. 왜냐면 실적이 좋잖아요. 대신에 손절 라인은 좀 체크드리게 되면은 3만 9천 원 정도 제시드리겠는데 긴 흐름을 봤을 때 제가 효성화학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결국 돈어리 BF이다. 결국 좋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 솔루션 일단은 어떤 솔루션을 좀 드렸는데 일단 9235님이시죠. 예, 9235님 첫 번째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 한 달 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좋은 수익 함께 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또 저 종목을 좀 보면은데 이 종목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추측을 했는데 7413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쥐 58,400원에 비중 1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화장품주가 연일 급락입니다.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빠질까요? 이거죠? 교재로도 많이 공부하고 싶은데 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실 화장품주가 잘 될 뻔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아모레 쥐든 아모레 퍼시픽이든 다 잘 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해결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건 포스트 코로나 종목 중에 화장품은 인터넷으로 보고 구매하는 경우도 많지만 오프라인 쪽에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모레 제조업 쪽에서는 기대가 좀 많이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리스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주회사거든요. 아모레쥐가. 원래 뭐 이니스프리, 뭐 앱뒤드, 그다음에 에스쁘아 등이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는 다시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온 거예요. 아직 코로나가 다 나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주가가 좀 밀린 겁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다시 한번 실적 우려감과 함께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주는요, 결국은 주택주와,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종목이죠. 부동산 관련된 종목과 화장품주는 결국은 시장에서 코로나가 완화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잘 가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예방주사 많이 맞고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는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매수단가 5만 원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48,700원이면은 58,400원이면은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58,400원이면은 약 손실 중이신데 제가 볼 때는 지지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보시게 되면 자, 다시 올라갔죠. 그죠? 지금 투매가 좀 나온 거예요. 투매가 나온 건데 제가 볼 때는 반등은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 종목이 세월아 내월아 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어디냐? 62,500원이 내려오면 종목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갈 수 있는 로직도 좋고 모멘텀도 좋은데 화장품은 조금 아쉬워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62,500원이 되면 전량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제 5만 5천 원 정도 제시드리겠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62,500원 전략 매도 그리고 조금 더 사업적으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전략 드렸고요. 아모레 진님 보내주셨던 7413님 같은 경우는 커피 교환권 한 달 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도록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문자 상담 두 종목 함께 했습니다. 지금 전화도 많이 주고 계시네요. 그 전화도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해야겠는데 한번 전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네, 매수가가 100%예요. 아, 비중은 100%고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34,150원에 예, 34,150원. 그럼 그럼 종목명은 어떻게 될까요?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종목요?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비행기처럼 쫙 날아가길 바라는데 조금 빠져서 좀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자, 이 종목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아, 아는 지인이 권유해서 했어요. 아, 지인 찬스를 쓰셨군요. 네. 예. 그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게 정말 이제 잘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코로나 맞으면서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하면 이제는 항공주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대한항공밖에 없잖아요. 그죠? 소형사 네.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룡이 되었습니다. 공룡이 네. 돼 가지고 공룡 항공사로서 이제 두각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항공은 없어서란들 최고의 어떠한 그 물류와 그다음에 어떠한 사람 인적 자원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교통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해외 쪽으로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 참 많은데 지금 이게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터지게 되면은 엄청난 수요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그 직구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해외에서 이제 직구 유통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배를 통해서도 하지만 요즘에 항공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 그거죠. 이제 막 지금 억압돼 있는 거예요, 심정이. 원래 이게 여름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휴가 시즌이어 가지고 이렇게 놀러 가고 싶은 마음 뭐 이런 마음들 굉장히 큰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국내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거에 대한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은 약간 눌러 있는 이 종목처럼 이게 좀 눌러 있잖아요. 답답하죠, 그죠? 종목이 네. 답답한데 이게 터질 겁니다. 마음이 뻥 네. 터질 건데, 자 터져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 자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34,000원 매수가 34,150원이잖아요. 네. 거기 많이 물려 있어요 개인들이. 그래서 그 자리가 되면 또 눌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 내가 매수한 단 가격이 조금 아쉽지만 34,000원은 단기 가격. 그리고 좀 길게 보시게 되면 4만 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건 좀 네. 중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좀 급하게 접근하신 거세요? 아니면 좀 롱텀으로 접근하신 거세요?
조금 급하게 했어요. 아, 그러면 34,000원에 50%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4만 원에 일단 전략 매도 이건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8,000원 드리는데 어쨌든 이제는 그 IT의 대장하면 어디인지 아시죠? 삼성전자죠? 네. 그 항공의 대장주는 누가 할까요? 대한항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항공계의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좀 잘 끌고 가셨다가 34,000원 반매도 4만 원 전략 매도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꼭 좋은 수익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100%를 다 넣으셨어요. 네. 승부사 기질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으로 꼭 나와서 주식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이번에 선물을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승리는 나의 것! 이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돌림판 힘차게 돌려볼게요. 네. 승리는 나의 것! 수익 꼭 가져오세요! 네. 네, 어떤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과연 선물은?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4만 원에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과 저희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는데요. 아, 나도 이 타이밍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화가 조금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상담 보내주시면요, 제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은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저희 종목 상담 밀리고 일주일에 이 시간만 기다리기는 너무나도 힘들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대표님의 비법이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5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교재 신청을 원하는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발표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수익을 8월도 응원합니다. 제가 이제 교재 5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도 만들어놨습니다.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코 전송해주시면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과 온라인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어놨어요. 네, 저녁 8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 맵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들 풍부하게 드리고 싶다. 이런 부분들 꼭 그 마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생방송 중에 이렇게 문자 주셨던 분 있잖아요. 문자 지금 제가 주셨던 분들은 지금 당첨되신 분들이 한해서는 아까 상담되신 분들 있죠. 햄버거 세트와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린다. 근데 이제 그 한 달 내로 보내드린다는 부분과 그리고 또 꼭 당첨되셨을 때는 확인 문자 부탁드린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 정말 어렵네요. 이렇게 좀 보내주시네요. 자, 종목 하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5549님 눈에 확 띄어서 이 산업에 대해서도 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3,750원 비중 20%. 네,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제가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갈 산업에 대해서 거의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갈 종목의 1루타는 2차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근데 여기서 올해는 이게 이제 주도가 되면서 쭉 가요. 그러다가 내년도에 새로운 캐릭터가 하나 나옵니다. 내년도 캐릭터긴 하지만 그게 뭐냐면 5G와 자율주행이 엮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율주행이 더뎌진 이유가 뭐냐면 5G가 진짜 5G야?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 코로나로 인해서 5G가 발전이 더뎌졌어요. 근데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사실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 가장 큰 두각을 받을 수 있는 건 5G에 대한 다시 재투자입니다. 지금 5G 투자가 멀어지게 되면서 실적이 좀 안 나오게 된 건데 대한항공통신에 대한 종목은 5G의 대장격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기초 종목입니다. 뭐냐면 광섬유를 만든 업체입니다. 광섬유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피복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 같은 게 쭉 연결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한항공통신 어쨌든 간 광섬유로서 굉장히 좋은데 아쉬운 점은 지금 코로나에서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와버린 거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유보금입니다. 유보금이 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거든요. 그럴 때 다행히 유증을 했기 때문에 유증을 해가지고 유보금을 갖고 있고 버틴다라는 부분은 주목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바닥에서 매집하는 흔적이 나옵니다. 자, 지금 주봉이고 일봉을 보면은 말씀드리면은 자꾸 바닥에서 사죠. 바닥에 사는데 요 구간 안에서 실적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뭐가 되냐면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집하는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시즌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주봉상으로 매집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정고점을 자극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6,5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6,500원 예, 말씀드리고요. 내가 조금 지루해서 단기적으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단기적 스윙적으로 보시겠다, 중기적으로 보시겠다 하신 분들은 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새로운 주인공,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주인공입니다. 5G 자율주행 쪽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노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은 두더라도 수익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물은 제가 좀 또 선물을 드려야 되겠죠? 예, 첫 번째 문자, 네, 549님, 제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 한 달 내로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자 꼭 지금 예,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실 거네요. 3778님, 예, 선생님 간절히 부탁합니다. 시젠 89,700원에 예, 비중 15%입니다. 분석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시젠. 사실 제가 이제는 시젠은 놔주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보내줄 건 보내줘야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전략이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Zen. C보다 Zen. 유전자를 보다. 건강을 보다. 이렇게 C-Zen이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그런 거죠. 주식은 선반영된다라는 관점에서 미리 다 반영됐다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주가 파동이 쉽지 않다라는 로직으로 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올라왔을 때는 좀 정리 관점으로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적적으로도 좋고 근데 옛날 지금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한데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예전에 고가였던 게 마스크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진단키트에 가격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는 쉽게 쓰니까 옛날에 마스크가 4,000원이었어요. 그죠? 마스크 4,000원인데 요즘에 그 이런 중고 사이트가 보면 200원에도 팔립니다. KF94가.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진단키트도 예전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이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마진율이 떨어지는 구조가 됐어요. 진단키트가 안 팔린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진율이 떨어진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정리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1차 매도 자리는 88,000원 제시 드릴게요. 88,000원에 지금 15%니까 비중 10%를 정리하시고 95,000원에 나머지 5%를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71,000원 제시 71,000원 정정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66,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일단 한 번 정도의 파동은 더 기다리지만 마진에 대한 부분이 아쉽다. 회사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마진에 대한 부분이 아쉽다라는 로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보내주셨던 3778님은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내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또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부여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NHN 벅스고요. 네. 비율은 한 30%, 매입가는 1,500원이요. 아, 비중은 30%, 1,500원. NH 벅스 왜 네네. 들어가셨습니까? 아, 이거를요. 증권사 담당자가 신용까지 써가지고 아. 이거를 한 만 주를 샀는데 제가 이래저래 정리하고서 지금 신용 다 갖고 그냥 3,500주를 지금 어렵게 어렵게 몇 년 동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신청했었거든요. 아, 혹시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네, 좋아해요. 네. NHN 벅스는 이제 노래, 음원 듣는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지금 NHN 엔터테인먼트가 최대 주주인데 어쨌든간 네. 안정적인 지원군이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이 회사에는. 그리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NHN 네이버잖아요, 그죠? 네이버로서의 네. 어떠한 로직적인 부분들이 있고 제가 볼 때는 NHN 벅스는 좀 끼가 있습니다, 지금은. 끼가 있다라는 건 자꾸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부분이 네, 뭐 한 7천, 8천 올라갔다 확 빼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매수 단가 1,500원인데 저 밑에서만 참고 그러니까 그게 네네.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안타깝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의 스토리를 좀 써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팔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네? 엔터 관련된 종목이 한 번은 크게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네. 한류열풍이고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부분으로 두각이 좀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네? 음원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자꾸 메타버스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음원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상현실 속에서도 이제 광고라든지 음원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싸이월드 보게 되면 BGM을 샀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이 NHN 벅스나 이런 것들도 지금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메타버스를 진행하고 있고 그 가상현실 네. 세계에서의 음원이 또 팔리게 되고 또 광고창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로직에서 메리트가 있는데 주봉을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자꾸 지금 윗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차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네. 물량을 파는 게 아니에요.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흐름으로 제가 보기엔 느껴지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근데 안타까운 게 9,000원에 저항이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000원에 물량을 좀 많이 좀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나서 최종적으로는 11,000원까지는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9,000원의 네. 비중을 정리하시고 11,000원 최종적으로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5,500원 드리는데 손절가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은 게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돈어리 네. 자리긴 하다. 그런데 9,000원에서 좀 아쉽다. 기다린 거 대비 좀 길게 보시면 근데 11,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 몇 년 기다렸어요. 한 3, 4, 5년도 넘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전략 잡으면 될 것 같아요. 9,000원에서 비중의 반을 정리하시고요. 11,000원에서 네. 나머지 반을 정리하셔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네. 되시고요. 또 좋은 성공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별 네.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이렇게 당첨되는 또 행운을 얻었네요, 정말. 저희 시청자님께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수익으로 네. 잘 나오시는 게 제일 큰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또 기다리는 그런 거는 있거든요. 저는 또 한번 기다리면은. 아유, 그래도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이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다행이고요. 우리 수현님 네. 기운 내셔서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제가 우리 수현님 너무나도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또 선물을 챙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유, 제가 네 돌림판을 돌려 선물을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네. 고생 끝이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네, 고생 끝! 행복 시작!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만큼 좋은 선물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니까요. 2주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전화 꼭 네. 받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 유료 상품 잘 활용하셔서 NHM 벅스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께 꼭 필요한 선물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싶다. 그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는요. 종목 고민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교재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접수받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 끝날 때쯤에 당첨자분 발표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교재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과 문자 소통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내가 당첨되지 않았다고 또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문자 샵3772로 제 이름 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또 노란톡 입장 주소에 보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보이시죠? 하단에 참여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글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자, 이센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애청자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그죠? 이데일리 요즘에 재밌습니다. 저도 이데일리 보는데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경란님 반갑습니다. 황주문 전문가님 방송 기다렸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예, 비빔국수. 아, 고독하구마님의 이 비빔국수는 정말 이렇게 확 와닿는지. 제가 방송할 때는 일부러 식사 안 하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또 할 때 호흡이 좀 가파를까봐. 근데 아, 비빔국수 너무 와닿네요. 그리고 남은 부분들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좀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르정님. 수르정님이 의미가 뭔가요? 수르정? 예, 한국석이 올려주셨네요. 15,200원 비중 70%. 날씨가 덥습니다. 주식도 더워요. 그래서 그런지. 예, 한국석이요. 확인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건설업이라 어렵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한국석이요. 그쵸. 어렵죠. 사실은.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아스팔트 가공 및 판매를 좀 진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그죠? 예, 플라스틱 제품을 가공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쭉 보니까 이 회사가 조금 아쉬움이 보여요. 일단은 뭐 액면 분할하고 나서 뭐 무상증자 뭐 다양하게 하면서 주가를 어떻게든 올리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주가 좀 지루하죠.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다중 바닥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손절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목표가보다. 14,000원은 이탈이 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4,000원 제시드리고, 자, 목표가는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 투매 물량이 좀 보여서 18,000원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70%인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이렇게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또 한번 이제 외국 이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베네치아님 글 올려주셨는데 신풍제약이라는 종목 보내주셨네요. 신풍제약 68,700원 비중 10%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려운 종목이죠, 사실. 예,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되도록이면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뭐냐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심쿵제약이라고도 누가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심장이 쿵 떨어진다 해서 심쿵제약인가요? 자, 주가가 최대한 한번 쫙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회사 자체는 어쨌든가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뭐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본전 69,000원 정도 사이에서 정리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물론 신풍제약 더 갈 수도 있고 더 모멘텀이 기대가 될 수도 있지만 올라갈수록 너무 많은 매물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목표가 69,000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만 6백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는데 회사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충분한 시세를 발현하고 나서 위에 악성 매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제가 유튜브 종목 이렇게 지금 봐드렸는데 항상 또 문의 주시는 분들 항상 그 소중한 마음을 아니까 제가 또 정말 깊게 또 상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보시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찍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셔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시청자님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고 또 기다리는 코너죠. 잠시 후에 이제 관심주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여러분들 또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2차 전지를 공부할수록 아, 이건 매력 있다. 메타버스를 공부할수록 이건 더 매력 있다라고 하는데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사실은 이제 양극재, 음극재가 있는데 아직도 발전할 게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중에서도 오늘은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양극재 중에 하나의 부품에 들어가는 부분이 성분인데 그 코발트라고 해서 NCM 혹은 NCA를 통해서 양극재를 만드는데 양극활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NCM이 뭐냐면 그 결국은 니켈, 그 다음에 코발트, 그 다음에 망간입니다. 근데 지금 코발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코스모에캠, 그러니까 유일하게 국내에서 상장사 중에 코발트 생산 중인 기업이 이제 코스모학밖에 없고 코발트의 그 가격 상승과 함께 코스모학은 두각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련된 섹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산화 티타늄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이산화 티타늄 같은 경우 이제 종이 재질을 만들 때도 쓰고요. 다양한 부분 쓰고 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국내 유일이라는 거죠. 코스모학은 국내 유일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간 건 뭐냐면 코스모 신소재가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관련된 종목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차트 보면서 보겠습니다. 다 갔어요. 2000년 다 전고점이거든요. 혼자 바닥에 있어요. 왜 바닥에 있냐? Why not? 그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결국은 작년도에 유증이랑 채권 발행하면서 자금을 모으는 시즌이었어요. 그러면 주가가 그리고 뭐 감자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좀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이 움직이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15,000원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주봉 바닥 구간 안에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2차 전지와 제가 말씀드렸죠. 음극재 시리즈도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종목적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내일장 마지막 투자 전략은 무엇이냐? 2차 전지와 탄소 배출권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가격 전략 잠시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 코스모학 12,800원,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투자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저는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일단 양극재 쪽에서 코발트 얘기 드렸지만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 음극재 쪽도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고체 넘어가기 전에 전고체 전에 실리콘 음극재가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MK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두각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데 이 9월 달부터 시작해서 국내도 이제 더 이상 유럽이 봐주질 않아요. 뭐냐면 오늘 이제 뭐 한솔홈테코도 움직였고 뭐 에코프로도 움직였는데 왜냐면 시장에서 어쨌든 간 유럽 쪽에서 강력하게 탄소에 대한 배출권에 대한 세금을 매기자는 이슈가 나왔고 현재 지금 대통령이 미국의 누구죠? 조 바이든이죠. 조 바이든은 환경 쪽에 워낙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국내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도 어느 쪽의 탄소 배출권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로직들도 분명히 체크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섹터는 2차 전지와 탄소 배출권이다. 그럼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메타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메타버스는 좀 높은 게 많아요. 그나마 낮아 있는 게 롯데정보통신인데 메타버스는 지금 중에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 방송을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응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2차 전지 응급제 중에 실리콘 응급제 말씀드렸습니다. NK전자, 한솔, 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제가 좀 지속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제 방송 보시면은 2차 전지에 대한 관련된 분석들을 계속해서 함께 해드릴 테니까 시장에 소외되지 마시고 수익 꼭 보시도록 8월 달 저와 함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단 보시게 되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코드 전송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저녁 8시 문자 샵 3772를 통해서 참여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제가 다양한 이야기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어떻게 갈 거냐? 결국은 자금은 한정적이고 그럼 그 자금이 한정적인 쪽에서 어느 쪽으로 산업 섹터가 움직일 거냐가 이제는 지금은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적 없어요. 예전에 제가 3,300포인트 갔을 때 이제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하지 말자 강력하게 얘기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뭐냐? 2차 전지 메타버스에 주목하자. 근데 메타버스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좀 눌렸을 때 접근하자. 그리고 신생되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을 보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좀 많이 준비한 내용들 함께 소통 드렸는데요. 언제나 좋은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또 마무리는 우리 은배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다들 잘 찾았을까요? 저희 종목 상담 119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잠시 후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께 당첨이 되셨는지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네요. 지금 내 번호가 맞는지 핸드폰 번호 뒷자리, 내 자리 확인하셨다면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함과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교재를 발송해드릴 수 있습니다. 교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정확하게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황주명 대표님의 그런 꿀팁들 쏙쏙 뽑아서 수익으로 꼭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종목상담 119는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내 종목 보냈는데 왜 안 됐지? 라고 답답하신 마음 혼자 속 끓지 마시고 잠시 후 2부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속 시원하게 해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만 쉬시고요. 저희 잠시 후 7시에 만나뵙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안녕!